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놀라운 순간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없었다면 절대로 믿기 힘들었을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착시현상인지 AI가 만들어낸 영상인지 분명한 건 당신은 이런 변형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가시 같은 이빨을 가진 심해의 고대 상어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대서양 바다에서 입을 벌린 채 좀비와 같은 모습을 한 상어가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명 프릴상어, 주름상어라고 불리며 큰 턱의 입에 25줄로 늘어선 세 갈래로 나뉘어진 300개가 되는 이빨이 촘촘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주름상어는 일본, 뉴질랜드, 호주 연안의 심해에 서식하기 때문에 그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8천만 년 동안 인간과의 접촉은 물론 그 자연의 모습이 관찰되거나 촬영되거나 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인도에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켓이고 두 번째 역시 크리켓입니다. 월드 챔피언십 금메달을 딴 후에 국가대표를 환영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한 공원에서 죽은 나뭇가지에 피어난 머리카락을 연상케 하는 눈이 발견돼 과학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서리는 썩은 나무의 뿌리에서 생긴 곰팡이에서 나온 습기가 찬 공기를 만나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솜사탕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눈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1918년에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얼음 밑에서 폭탄이나 폭죽을 터뜨려 보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존은 빠른 조류와 폭포의 해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생물들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강 중 하나입니다. 7월 14일 하늘에서 이상 물체가 목격되었습니다. 시 전체의 월 예산이 특별한 곳으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천장에서 비상금이라 집 수리 비용이 이미 다 지불된 것 같은데요. 넓은 바다를 위험있게 수영하는 거대한 가오리떼의 광경은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아하게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 당신은 나뭇가지를 줍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숟가락의 꿀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200마리의 벌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세인트루이스에는 특이한 아치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여있는 가중된 연쇄 아치 형태로 지어진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치이자 미주리주에서 가장 높은 접근 가능한 구조물입니다. 꼭대기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저 위에서 보는 광경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해변가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이와 같은 무수한 갑각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철제로 만들어진 설치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의 주인은 확실히 첼로를 연주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과감히 첫 발을 내딛고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속임수인가요? 어떻게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여행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갖고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대비는 언제나 아름다움을 이끌어냅니다.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의 눈앞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도의 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다면 이미 이런 일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 정신나간 의상을 입으면 마치 살아있는 사운드 이퀄라이저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부분적으로 개방된 댐을 보기 위해 황하 저수지에 모입니다. 엄청난 물보라를 뿜어내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일부 공장에서 슬래그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암처럼 보이는 용융된 산업 폐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몇몇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블 슈퍼히어로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분명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러분들은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고전압 송전선 고장 테스트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우유에 넣어 먹는 초콜릿 플레이크로 보이는 이것은 사실 코코넛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해변에서 귀상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어의 입에 걸린 낚싯줄을 빼주었는데요. 꽤 대단한 공연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든 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빅풋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찾고 있던 증거일까요? 미시간주 캐스강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거대한 갈색 몸집의 사람이 무언가를 팔에 안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빅풋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구름이 너무나 커서 앞으로 2주 동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유성의 색깔은 대기에서 연소될 때 화학적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서로 다른 색상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유성에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으면 녹색 또는 청록색으로 빛납니다. 이런 교통체증은 처음 봤을 것입니다. 조종사도 휴가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니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게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우주비행 훈련사들을 위한 달 표면의 복사본을 모델로 하여 620만 갤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수중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해안가로 밀려온 돌고래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남자. 그는 지금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지옥으로 가는 문처럼 보이는 이곳은 대만에서의 진흙 화산입니다. 용암을 분출하는 대신 분화구에서 가스 폭발로 인해 거품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뭘까요? 카메라맨이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소녀는 컴퓨터 공학부에 자동으로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체니아 근처의 작은 섬에 위치한 스트롬볼리 화산은 가장 활동적인 화산들 중 하나입니다. 빨갛게 달궈진 쇠구슬이 여러 가지 물체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뭔가 이상하게도 매력적입니다.
관광객들은 하얀 모래와 따뜻한 바다 이외에도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인상적인 조각품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은 물의 어머니 조각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불을 뿜는 증기기관차에서 불꽃이 튀고 굴뚝에서 나오는 증기가 아직도 지나간 시대에 살아있는 유물로 남아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